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뭐 썸네일로 다 오픈이 됐겠습니다만, 배우분들과 먹을 텐데를 한번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한결 같아야 되는데, 영화 배우 만난다니까 좀 이렇게 옷에 신경을 좀 썼고요. 물론 네, 메이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랄까. 자, 오늘 갈 곳은 바로 신동엽 씨가 이곳을 하자고 쫄랐었는데 드디어 하는군요. 3호 짱뚱입니다. 자, 여기는 3호 짱뚱이라는 집이고요. 뭐 저도 어릴 때는 꽤 왔었고, 동엽이 형 단골이고 꽤 가격이 있는 고급 한식집입니다. 뭐 저녁에 이제 술 한잔 하려고 오시는 분들, 이제 정식 코스도 있고, 점심에 이제 식사하시는 백반도 이 주변 직장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뭐 전라도 음식이니까 뭐 삼합이 유명하고, 민어전, 모듬전 이런 전 쪽도 잘하고. 이제 아직 안 오셨는데 우리 하정우 형님한테 어디 자주 가시냐고 여쭤봤더니 여기 얘기가 나와서 그럼 여기 하실까요? 그래가지고 섭외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직접 전화해가지고. 맛있겠다. 홍어삼합 먹어야겠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모셔놓고 점심 메뉴 특선만 먹긴 좀 재미없잖아. 자, 바로 있네 여기. 진짜 맛있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신동엽. 2004년 4월 9일. 저렇게 많이 쓴 거면 꽤 취했고 맛있었던 거예요. 제가 동엽이 형을 아는데 보통 뭐 신나게 살아요만 쓰거든요. 보통.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다. 안녕하세요. 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치신 거예요? 네. 우리 지훈이는 들어올 거예요. 아, 왔어요 벌써? 네, 앞에 있어요. 좀 이따 볼까요? 아,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죠. 뭐. 앉았어요. 그래서. 예. 그죠. 예전에 그 스치듯. 예. 맞아요. 최하정 선배님. 예. 화장 누나 집에서.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조조를 때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비공식 작전 이번 영화. 기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영화를 보고 와서 이렇게 만나니까. 저도 뭐 이렇게 예. 연예인 보고 놀라는 스타일은 아닌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아, 그래요? 네. 저도 똑같아요. 아, 그렇죠. 메뉴는 정하셨어요? 저는 맡기려고. 저도 좋아하는데. 아... 삼합 가실까요? 좀 냄새 너무 나나요? 아니, 저는 좋아해요. 삼합 들어가야죠. 삼합 가요. 네. 삼합 여기는 삼합. 네. 하고 모듬전을 그냥. 그러시죠. 네. 네, 모듬전에 삼합에. 어제 1주차 무대 인사 홍보. 요즘 많이 전쟁이에요. 영화들이 서로 막 경쟁이 엄청 세. 꽤 많이 나와가지고 한 방에 또. 네. 네. 샴페인이랑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 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뭐 다 상관없어요. 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오늘이죠. 네. 차라리 빨리 마셔야 좀 그게. 지윤이는 또 위스키 모델이라고. 막 되게 재수 없더라고요. 그쵸. 약간 유난을 떨어요. 네. 지난번에 두바로 티켓팅 예능 갔었는데. 그거 놓고서는 혼자 먹더라고요. 근데 뭐 해보셨지 않아요? 주류 모델? 저도 한 7년 정도 했었죠. 맥주. 그러네요. 맥스. 네. 네. 그리고 딴 거 먹으면 되게 눈치 보게 돼서 그냥 아예. 그치, 맥주는.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맥스를. 아무튼 얘가 와야 그렇게 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훈이요? 네. 화장하나? 에이, 설마. 전화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지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뭘 좀 하다 얼굴? 뭘 좀 하긴요. 어? 우와, 술이 하나도 안 깨네. 아, 같이 어제. 아, 무대 인사하고. 야, 와인 샴페인 안 깨는데. 안 깨요. 저희 시원한 맥주. 맥주 어떤 걸로 내려주나요? 전 상관없어요. 저 상관없습니다. 저도 테라 켈리. 손석구로 가겠습니다. 손석구로. 예. 두 병 주시고 저희 메뉴 주문할게요. 네. 저희 홍어삼합, 모듬전. 여기는 반찬이 맛있잖아요. 사실은 반찬만으로도 훌륭한. 소주 한 병이죠 뭐 그냥. 너도 자주 와? 여기 같이 자주 와요. 아, 얼마 전에도 네. 와서.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이게 십몇 년 만에 봤네. 그러게요. 시경 씨 얘기는 싸이 형한테도 엄청 듣고.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 싸이 형이 갑자기 공연 날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야. 정우가 번호 물어보는데 네. 가르쳐줘도 되냐고. 뭐 당연히 되지 했더니 영화
유튜브 한번 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어. 쑥스럽게 이게 또. 야. 제가 이거 갖고 선물로 갖고 왔어요. 장난 아니네. 생각보다 진짜 열악하죠. 저는 형 거를 거의 다 보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이거 뭐 형이랑 매니저분들이 다 그냥 찍는 거고 200만 뷰 보면 200만 원 나온다고 광고가 없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유 사막 값은 나와야 될 텐데. 아유 야 뭐 이건. 아 고맙습니다. 그냥 놓으세요. 저희가 뺄게. 아 풀치. 이게 갈치 새끼인가요? 네. 그럴 거야 아마. 이거 팔잖아요 여기서 만 원씩에. 아 반찬으로? 네 이만큼. 맨날 사가요. 아무튼 왜 주준이랑 말 놓지? 저희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 10년 전에 네. 형이랑 그때 조승우 형이랑 조승우랑 담배 많이 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때 너 우수로 해가지고 일찍 나간 적 있지 않아? 맞아요. 그거 승우 형이랑 저랑 그때 제 기억이 맞으면 형은 중간에 그때 그 시스템 있잖아요. 반차처럼 난 일이 계속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랑 승우 형이랑 그래서 유격 이거 하잖아요. 장애물 넘기. 어머에 막 이러더라고. 네, 입총 쓰고 땅땅땅땅땅 이거 하거든요. 하셨어요 형님 날에. 그거 승우 형이랑 저랑 집에 일찍 가겠다고 둘이 목숨 걸고 해가지고 조기 퇴소. 아니 진짜 사람이 막 귀엽고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꼴보기 싫다는데 한 시간 먼저 가면 진짜 부럽고. 아 그럼요. 아무튼 형 아침에 조조 보고 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뭐 영화를 봐야 서로 얘기를 하지. 캐스팅도 되게 절묘했던 것 같아. 안기 부장 너무 좋았죠. 아 최고죠. 진짜 딱 응수 형? 네. 최고죠. 아 저도 제 영화 보는데 응수 형, 혁권이 형, 종수 형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리얼 참 리얼이란 말이 웃긴데 어쨌든 그냥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리얼 톤을 갖고 있는 배우들 그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그 형들이 대사 한 마디 착착 치면 전 낄낄대면서 웃었어요. 진짜 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제 지훈 일단 잠깐 기억이 나 어제 오랜만에 기억이 필름이 끊겨가지고 어제 술 먹다 눈물 파이팅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던데 어저께 형도 좀 같이 나 눈물 파이팅 했네. 아, 또 우리 어저께 눈물 파이팅 격하게 감정 올라왔구나. 아니 막 이런 박스가 너무 안 나오고 막 너무 아 또 배우 스트레스 그런 게 있구나. 그럼요. 이런 얘기는 또 다른 분야니까 되게 재밌다. 우리도 음악을 냈는데 잘 안 되면 속상. 아니 이게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평단의 평이 안 좋거나 평은 되게 좋아. 근데 관객 실관람객 평이 안 좋거나 그러면 아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감이 됐구나 근데 감이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밋밋하다 영화가 뭐 장점도 단점도 없다 라는 이제 평들이 많은데 사실 그 평이 되게 좋은 평이거든요. 네. 무난하게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영화라는 거죠. 틈 잡을 데 없다. 네. 그리고 나도 안 된 영화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딱 사실 한 3일만 딱 보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호흡기 떼야겠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근데 이 영화는 진짜 그게 아니라 드랍률도 없어. 이게 드랍률도 없고, 그냥 가는 패턴과 리듬이, 흥행, 관객이 드는 리듬이 똑같이 그냥 흥행 가는 그런 패턴인데, 파이가 작은 거지. 그래서 어제 울었구나. 그러니까 울었다기보다 형 즙이 새어 나왔어. 아, 진짜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즙이 새어 나오더라고. 아 잘 돼야지 잘 되겠지 뭐. 네. 근데 결국엔 입소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요. 본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평이 좋다는 거는. 와. 근데 여기가 이 식당이 이상한 영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큰 일이 있을 때 무슨 언론 배급 시사회 제작 발표회. 끝나면 항상 여기서 술을 먹었어. 그래서 이 룸 안에 그런 영화계 역사가 있어요. 막 서로 역사를 잡고 상 없는 것도 받고 여기서 많이 울었다 저 옆에 룸에서 울고불고 막 저 먹을 텐데 제가 알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연이 친하지 않은 사람이 초대된 게 사실 처음이에요. 제의가 되게 많이 왔고 요즘에 그런 것 같더라고. 나는 사실 뭐 되게 큰 뜻을 갖고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니까 우연치 않게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좋은 거지만 홍보를 원하는, 그러니까 출연을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막상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갈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탁재훈 형도 있고 뭐 꼰대이 형님도 계시고 영지가 하는 거 재미있고 근데 좀 이렇게 다 어린 친구들이 나오거나 갑자기 나가기엔 좀 이상한 느낌인데 사실은 그래서 먹을 텐데가 술 한잔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요. 어퍼가 되게 많은데 나도 이게 처음에는 약간 기대도 되고 저는 그랬어요. 막 와서 무슨 뭐 아 당연히 어떤 소개의 목적이 있어서 온 거긴 한데 그냥 뭐 이렇게 막 와서 그런 게 있잖아요. 메이크업하고 막 다 꾸미고 와가지고 막 저희 뭐 해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술 한잔 하면서 그래. 네. 나도 그 생각을 어떤 밸런스로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나도 많이 봤지만 이 먹을 텐데를 되게 너무 진솔해서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꾸밈이 없어서 안진수랑은 잘 못해요. 병적으로 모자 쓰고 나가고 노메이크업으로 해서 반바지 입고 출연할 수 있고 진솔함이 워낙 세니까 근데 사실 저는 완전 머리 털고 그냥 아, 나오잖아 알죠 알죠 난 배우면 안 한다 준비해달라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물론 메이크업은 안 했지만 저 솔직히 딱 보면서 어? 형이 오늘 머리가 좀 정리가 되겠지네 이 생각했거든요 아 사실 형님처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내 옷 입고 다니 네, 저도 뭐 다 오늘 내가 잘못했네 괜히 오버했네 쫄아가지고 아, 야 그럼 뭐 니술이라서 네 앞에 놓고 우린 안 주는 거예요? 아니죠 아 드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아 술이 안 깨가지고 막내가 어린 나 시경 씨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그래 양파도 있었다 그날 아 은진이 은진이도 있었어 최하정 누나 요즘 최하정 누나는 그때 고현정 누나 때문에 친해져가지고 그 파워 FM 뭐만 하면 거기 나가는데 라디오 네, 파워 이번에도 어,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아 누나는 진짜 안 늙어 넌 아니 아까랬다 여쭤봤거든 뭐 자주 가시는 데냐는데 딱 얘기가 딱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맛집을 되게 찾아다니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가던데 가는 데만 가는데 그게 좀 어쩌면 좀 우픈 거가 뭐냐면 맛집에 당연히 가고 싶지 거기 근데 난 사람 없는 데를 가다 보니까 아 근데 좀 쳐다봐도 그냥 두세 명 같이 가면 근데 그게 어렸을 때 하도 먹방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막 사진 찍고 영상을 찍고 몰래 막 찍고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났어 오늘 감자 하나만 드십시오 감자 여기 알람돼 있어 영부해야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의식이 되다 보니까 어디 식당에 마음 편하게 못 가겠더라고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고급으로 프라이빗 룸에 있는 이제 양식 쪽으로 가는 거지 이촌동에 야래향은 가보고 싶더라 거기는 야래야? 방이 있더라고 형 갔는데 거기가 여수였나? 무슨 복춘식당 국밥집 있잖아요 아 나진국밥 어 거기 가고 싶더라고 한번 가봐 근데 거기도 막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있어 야, 맛이라는 거 완전 개인차잖아 정답이 없는데 와서 난 맛없더라 뭐 나는 어떻더라 이거를 되게 나는 신경 쓰는 스타일이라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비싸다라는 말을 들 때가 제일 힘들고. 어쩔 수 없지 뭐. 비싼데 비싸지 뭐. 하는 입장에서 그거 조절을 잘해야 되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음식 소개인데 뭐 예를 들면 제목이 싼 음식 소개는 아니잖아요. 그냥 맛있는 음식 소개니까. 근데 여기도 비싼 편이죠. 여기도 아, 가격이 낮은 편이죠. 오픈하기 전에 꽤 가격이 하는 아, 집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 맞아 비싼 집. 비싸죠. 홍어는 너무 비싸 사실. 아 근데 왜 안 주는 거야? 그니까. 신경 쓰는 거 아닐까요? 좀 더? 뭘 좀 잘 깎나? 뭐 좀 두드려? 잘 씹으라고? 그 돈가스 방치로 지인이 술 얼마나 해? 저는 잘은 못 먹고요 뭘 잘을 못 먹어 보통 남자 정도 소주 아니, 전부터 나오네 아이고 맞습니다 우와 오랜만이네 민호예요? 예, 네 민호 네. 와. 어, 둘이 있어요? 네 아 너무 좋다 야 너무 오랜만이다 이 집을 왜 요즘 안 왔지 내가 이렇게 허물건하게 붙이는 게 고급인 거야 시간을 들여서 나이 먹을수록 느끼고 있어요 어릴 땐 몰랐다가 왜냐면 대학생 때 가는 전집에 가면 다 누룽지가 생겨 있잖아요 드셔보시죠 이거는 어쨌든 우리 프로는 이걸 소개해야 되니까 아 홍어전 오랜만에 먹는다 이게 홍어가 전으로 먹으면 더 세잖아요 완전 맞아, 향이 완전 너무 오랜만에 너무 맛있다 야 이거 가만 어설뼈 나 역시 근데 난 여기서 낮술 많이 먹어봤어 낮술은 사실 되게 행복한 느낌 들잖아 그럼요
또 뭐 특별하잖아. 저녁에 먹는 술하고 다르게. 근데 그만큼 반대로 저녁 되면 너무 힘들어, 낮 술을. 그만큼 로맨틱하고 너무 낭만적인데 이제 집에 가서 자고 딱 눈 뜨면 밤 12시, 새벽 1시 막 이럴 때 어중간한 시간에 깨서 고통받지.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로맨스 같은 느낌이죠. 형예비 형이 낮 술을 먹을 때 내가 성공했구나라고 느낀대 자기는. 그래서 그때 난 낮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제 지훈이랑 그런 얘기 했었는데 왠지 시경 씨 만나면은 먹을 텐데 나오면은 무슨 일하러 나 뭘 그런 게 아니라 아 낮 술 스케줄이 잡혔구나. 되게 뭐가 재밌는 어떤 그런 약속이 잡힌 것 같은 네. 느낌 있잖아. 아그 전 어제 저도 어제 고량주 꽤 많이 먹었는데 걱정하고 나왔는데 둘 다 내상이 있어서 너무. 아 상대 선수가 부상이 있잖아. 너무 좋잖아. 이제 때려야 되는데. 와 어제 오랜만에 필름 긁겠다 진짜. 난 오늘 아까 좀 전에 알았어. 눈물 바다 된 거. 그래 좀 사진 같은 기억만 있어요. 눈물 바다 됐다니까. 너네도 가서 빨리 봐 한번. 야 진짜 영화 봐주시오. 봐주시오. 아이고. 자. 근데 시경 씨는 주량이 어떻게 돼요? 근데 뭐 엄청 세죠? 아 좋아. 엄청 세죠. 나 그 얘기 형님 정도 먹는 거 같아 지금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네. 운동 엄청 많이 한다고. 완전 많이. 그쵸. 네. 저도 똑같아. 술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 네. 땀 쫙 빼고. 제 테니스 모임 이름이 태술이에요. 네. 테니스와 술. 오. 근데 얼마 전에 바꿨어요. 술태로. 그러니까 술이가 우선이다. 이쯤에서 네. 말 놓으시죠 형. 그렇게 네, 자꾸 말이 높게 말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걸 느껴서 나도 원래 절대 말 안 놓는데 네, 시경 씨를 보면서 되게 이게 참 사람이 10년 우리가 10몇 년 전에 만났을 거야 아마 2008년도 그때쯤 히트 드라마 찍고 나서 아 기억하시는구나 전 가물가물해요 사실 난 되게 기억 되게 많이 나 왜냐면 성시경을 봤는데 어렸을 때 그럼 시경이는 그때 이미 슈퍼스타 먼저 이제 슈퍼스타가 돼서 이제 막 에이, 그랬으니까. 형도 충분히 스타일. 난 그때 형은 그때 막 이제 시작이었어 드라마. 아, 그런데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너가 늙어가는 모습, 내가 늙어가면서 너의 늙어가는 모습, 너의 활동들을 봐오면서, 그다음에 너의 유튜브를 또 이렇게 봐오면서, 아 참 정말 그 코어를 잘 지키고 가고 있구나. 똑같구나. 그냥 그게 너무 멋진 거야. 그게 너무 멋져서.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사실 급하잖아. 우리가 막 답답하잖아. 그럼 이걸 누구랑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하소연을 누구랑 할까? 아... 했을 때 그게 딱 생각이 들었어. 아 근데 진짜 많이 보고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진심을 마음이... 형이 너한테 보낸 문자의 진심을 알아줘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 진짜 사실 문자로 열몇 줄짜리 문자 잘 안 하잖아. 형이 되게 길게 시경 씨 하면서.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형이 간절함을 보이지 않았어도, 난 시경이께 나가고 싶어요 했으면, 난 지훈이도 있고, 근데 안 그래도 되는데 되게 진짜 속사정을 다 열어서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더. 원래 그냥 또 막말로 얄짤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야. 일단. 아니 저는 괜찮은데 먹태니. 먹을 제가 그랬잖아 처음 나오는 거라고 내가 그냥 이렇게 원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난 이상하게 고민이었던 거지 당연히 좋아하지 하정우랑 주준이랑 술 먹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앞으로 나도 너의 그 리스트에 패밀리 리스트에 형도 꼭 껴줘 이제 그게 되게 좋습니다 네. 밑도 끝도 없이 같이 나와서 아 너무 좋습니다 엄청 취하네 좋다 되게 안정감 있다 싹 느낌이 아 이제 뭔지 알겠어 그치? 어저께 쓱 받쳐서 올라와 주면서 야 근데 처음에는 좀 꼴보기 싫었는데 되게 고맙다 니 덕에 이렇게 맛있는 술을 맛있네 이거 계속 있는 거지? 있어요 하나도 있네 여기 야 근데 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하는 얘기인데 진짜로 되게 호불호가 없고 되게 스무스하고 되게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술은 내가 제일 많이 먹는데 이렇게 술을 잘 못 먹는 애가 모델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형 저 많이 먹어요. 저 매일 먹어요. 양이 적을 뿐이에요. 진짜 술 매일 먹어요. 전 아파트 광고라면 그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가. 아 당연히 그래야지. 지훈이 아마 저거 하루에 반 병씩 먹고 잘 거야. 아 그럼요. 그렇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지훈이 좋은 애니까. 그건 내가 믿어줄게. 시현이 주로 어떤 술 먹어? 평상시에. 데일리 술 있잖아. 데일리는 일단 음식을 안 먹어야 될 때는 막걸리를 마무리 그러니까 막걸리가 진짜 안주 필요 없이 대신 빨리 먹어요
배불리면서 조금씩 먹는 게 아니라 한 통을 쭉 먹으면 쫙. 아니면 사실은 뭐 음식과 함께면 한국 소주고 와인도 완전 좋아하고. 나는 화이트 와인. 나는 그래서 완전 좋아해. 나는 그래서 그 코스트코에서 15,000원짜리 화이트 와인 있어. 말보로 뉴질랜드 화이트 와인. 그거 그냥 100병씩 사다가 쟁여놓고. 저는 화이트 와인이랑 맥주랑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먹고 맥주 먹고 화이트 와인 먹고 맥주 먹고. 왜냐면 화이트 와인만 먹으면 그 꼴의 와인이라고 약간 이렇게 돼. 아 밑으로 가는구나. 근데 맥주는 어쨌건 그러니까 이 체이스로 맥주를 먹어주는 화이트 와인이랑 그냥 화이트 와인만 먹을 때랑 아예 취하는 기분이 달라. 저는 맥주가 데일리예요. 맥주를 좋아해요. 그냥 피처로 집에 사놓고 피처로 형한테 배워가지고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완전 플라스틱 피처? 예. 네. 안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플라스틱 피처 맥주. 아니 형 왜요? 전 형 거 많이 봤어요. 형이 무슨 말씀하시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그게 시원한 게 저는 중요해서. 아예 꽁꽁 시원하게 해서. 근데 그 캔으로 하면 이게 그 어는 점이 보다 내려가 버려서 딱 딸 때 이게 얼어버려요. 아 맞아. 예. 여는 순간. 예. 근데 이건 용량 자체가 크니까 얼지 않고 슬러시가 되더라고요. 그 좀 시원한 맛에 그냥. 그것도 느낌 있네. 네. 그러네. 시원한 맛에. 아니 정우형이랑 우리 둘은 하와이, 형은 거의 하와이 주민이시고 저는 몇 번, 한 세네 번 같이 여행을 장기로 갔는데 그럼 형은 항상 냉장고에 있는데 아이스박스에. 나는 냉장고에 맥주를 절대 안 넣고 아이스박스 얼음 다 들어가가지고 아이스박스, 업소용 아이스박스에 네. 얼음을 넣어서 미식가인 거 이런 거. 네. 왜냐면 맥주를 냉장고에 넣으면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게 보존이 안 돼, 온도가. 근데 얼음을 진짜 아이스박스 그 업소용 거기다가 한 60캔 거의 100캔 들어가는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얼음 그 불 늘 안 꺼트리고 하는 것처럼 그럼요. 얼음 항상 일어나가지고 네. 얼음 얼려가지고 물 빼고 새로 담고. 형 웃긴 얘기 해줄까요? 저는 초보고 형은 하루에 23시간 50분씩 걷는 사람이에요. 야, 영화 봤어.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영화가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걷는 사람인데 아무도 강요 안 하는데 물을 안 마셔요. 일부러? 집에 가서 변태구나. 샤워하고 나서 그 촥! 그래야 발가락 끝까지 전달이 되니까. 나이놀까지 절대 안 마시는 거 있어요. 나 절대 골프 칠 때 절대 술 안 먹어. 그거 먹으려고. 아 저는 집에 업소용 냉장고가 있어요. 이렇게 여는 이거 투명한 여기 있는 거 그거 온도 조절이 세팅이 괜찮거든요. 그게 전 제일 마음에 들고 아니면 김치냉장고지 사실. 난 김치냉장고. 그냥 서랍형. 그냥 냉장고는 사실은 그 첫맛 시원함이 부족하니까. 네, 네.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저희 집 냉장고에는 그냥 일반 냉장고인데 기능이 있어요. 야채칸, 그러니까 신선칸에 별건 아닌데 그게 -5도까지가 돼요. 냉장인데. 거기다가 맥주 피처를 다섯 개를 때려 박아 놓는 거야. 다들 환자네. 아. 그러니까 너는 제일 좋아하는 게 맥주인 거지. 근데 시원한 맥주. 형은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인데 와인 셀러에 안 넣고 일반 냉장고에 넣는 화이트 와인. 아. 와인 셀러는 안 시원하죠. 좀 밍밍해. 레드 와인도 사실은 좀 저렴한 거는 맞아요. 그냥 냉장고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내 개인적으로. 차라리 향이 덜 나게. 아, 확실히 아세요. 형 한 조금 싼 레드와인은 그냥 우리 술 먹을 때 아이스 버킷 달라고 해서 거기다 박아놓고 먹으면 호불호가 없어져요. 그냥 기본 이상의 맛이 보장이 돼서. 야 이건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스트가 있었나? 그냥 레드와인은 사실은 까르베네 쇼비뇽을 그냥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진짜 맛있고 쇼비뇽 블랑도 사실 와인셀에 들어갈 애들이 아니야. 짬밥이 아니야. 다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냥 꺼내서 먹어야 돼. 그 두 포도 품종을. 난 형 영어 발음이 그 영화에 나오는 영어 발음이라서 지금 갑자기 영어가 싹 들어. 왜냐면 이상하게 형은 영화에서 영어를 할 일이 많아요. 그건 계속. 이상해. 계속. 수리남 때도 그랬고. 근데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고.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드디어 사마비. 먹을 텐데. 오야 확 온다. 너무 그죠? 좋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형 걱정을 내려놨거든. 지금부터 나오는 게 진짜야, 알았지? 정신 차리고 잘 찍어. 아니면 어제 우리 무슨 얘기 했냐면 뭐 형은 술을 잘 드시니까 저는 전 즐겨 하지만 잘은 못 먹어서 그 얘기 미리 했어요. 형 저 내일 오랜만에 토할 것 같아요. 그 얘기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 동엽이 형이랑 나랑 한거 봤어 혹시?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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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거기 짜배기... 짜배기 봤어요. 짜배기 뭐야? 그 얘기를 어저께 하면서 나는 저거 못 먹겠다. 형 첫 잔에 그냥
얼음 몇 개 넣어가지고 그 원샷 하는 거 있어요. 아, 저희 그래? 형들. 아우 우리 형들 진짜. 그걸 딱 때리고 마무리하면 뭔가 이슈. 좋습니다. 그럴까요? 네, 좋아요. 진짜로요? 네.